그댈 보내고 멀리 각을 세워 작별하듯 사랑이 어디였음을. 네, 안녕하세요. 싱어게이 탑3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예, 정말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.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요. 신기합니다. 저도 아까 우리 같이 차 타고 왔잖아요. 우리가 진짜 MBC에 나오는구나. 그래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저도 기태 씨처럼 그냥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고 너무 신기합니다. 지금은. 저도 신기하고 사실 뭐 신나고 신기하고 하지만 더 걱정이 없었는 것 같아요. 라디오면은 뭐 말도 좀 안 끊기게 잘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 떨려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김이나 심사위원님은 각 참가자들의 가장 그 특징을 잘 잡아내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픈 구석을 좀 잘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것 같아요. 저한테도 와 너는 아직 너의 사이즈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렸고 우리 김소윤 씨한테도 네. 좋은 말씀을 주셔갖고 네. 또 소리가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아하하하 그랬었죠? 네 맞아요. 저도 이제... 뜨개질 아 그렇죠. 이제 엄청난 뭐... 약간 뭐랄까요 그 어록 제조기라고 할까요? 약간 그러면서 참가자들의 개성을 잘 이렇게 드러내도록 딱 이렇게 포인트를 집어주셔가지고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아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. 아 제가 그 예능 같은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. 저희 우리 JTBC에서 하는 아는 형님 그리고 MBC에서 하는 그 라디오 스타 여기 나가면 이제 완전 성공한 삶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. 저희 같이 약간 라디오 스타 한번 출연하면 너무 좋겠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.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다른 분 저도 예.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한다거나 이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 제발 제가 준비한 대로만 제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. 저 많이는 안 바랍니다. 최선을 다해서 진짜 실수만 안 하게 해주세요. 막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막 이런 거를 많이 하고요. 제가 옆에서 본 김기태 씨는 예, 저도 그렇죠. 예, 저도 기도 많이 하시죠.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욕심이 나는 게 있잖아요. 욕심을 버리려고 약간 불교 수영하듯이 막 여기에 내 목숨을 다 담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명상 아 그래서 그렇게 명상 저는 콜드플레이의 엄청난 팬이어가지고 저는 콜드플레이 선생님들 1집 앨범 파라슛에 있는 그 We Never Change라는 노래를 가장 많이 듣고 그리고 많이 영향받았던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레너드 스키너드라는 약간 컨트리와 락을 결합한 그런 음악하는 팀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음악을 조금 되게 즐겨 듣는 편이고 좀 조용한 음악을 좀 약간 좀 즐기는 편입니다. 아 프리버드라는 그러니까 그런 곡을 좀 좋아했어요. 그러니까 스위트 말라바마 이런 곡도 좋아합니다. 예, 저는 뭐 때때로 자주 바뀌긴 하는데 김강선님 노래나 예. 뭐 예전에 제가 불렀던 한숨 같은 노래라든지 아니면 이선희님의 뭐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라일락이 질 때 이런 것들을 때때로 계속 이렇게 그런 노래들을 듣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이 우리 싱어게인
우리 끝으로 이제 첫 방송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한테는 우리한테 첫 방송이고 그죠. 또 우리 싱어게인 출연자들 중에서 또 첫 방송이에요. 그래서 저희한테는 되게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소중한 그런 방송입니다. 그래서 우리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세요. 열심히 할게요. 열심히 할게요. 와. 아 이거 저희 처음 이런 걸 받아보는데요. 저희 팬분들께서 이게 다 드시라고 이렇게 그 커피와 이 마카롱을 역시 이제 우승자 나온 면모를 팬분들도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아 너무 부럽고 너무 감사합니다. 잘 마시고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역시 우승자야.